꿀팁. 괴한에게 묶였을 때 풀이 나오는 방법. 18 million views. Oh my gosh. It actually 이게 근데 풀린다는 게 저는 이제 보긴 했지만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오늘 스케줄 너무 많았어. 어머. 아, 이렇게 팬분이신 건 알겠는데. 아, 왜 이러세요? 아니. 아, 왜 이러세요? 아, 너무 아, 도와주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위험한 상황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럴 때 당연히 배워야 놔야 되는 꿀팁이겠죠? 꿀팁 동영상에서는 올린 다음에 내려치면 풀린다고 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손이 묶였을 때 과연 풀리는가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는 이런 것만 기억나면 진짜 유용하거든요. 다섯 명이 동시에 묶일 건데요. 아, 건장합니다. 돈독하네요, 서로를 묶어주는. 내가 돌릴게, 직접. 내가 돌릴게. 자, 여러분, 우리가 동시에 다섯 명이 갇혔습니다. 정말 서로를 묶으면. 서로를 묶어주다니. 아, 이렇게 묶였으면 서로가 서로를 풀어주면 된다.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일 때 도와줘요! 나 밑에! 야, 너 풀었어! 우리 좀 풀어! 아까 됐는데 왜 안 되지? 아! 아! 엄마 어떻게 풀었어요? 밖으로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돼, 우리 둘이 진짜. 나 아까 됐잖아. 지금 이걸 어떻게 뽑은 거야?